아이들에게 과학관을 이라는 슬로건으로 2006년 100만 시민 서명 운동으로 시작된 국립부산과학관이 드디어 다음 달 개관합니다. 기초과학의 원리와 첨단 기술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교육 놀이터 국립부산과학관을 미리 둘러봤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기장군 동부산 관광단지 내 거대한 배 모양을 형상화한 국립부산과학관. 지난 2005년 부산이 과학문화도시로서 국립과학관 건립을 선포한 지 10년 만인 2015년 6월 준공됐습니다. 이곳은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 동남권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선박, 에너지, 방사선 등 28개 주제 180여 개의 다양한 전시물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발견의 원리부터 시작을 해서 기술로 그리고 미래로 연결되는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험형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사실 체험형이라고 하더라도 버튼을 눌러보는 정도의 체험형이 아니라 실제로 손으로 작동을 해보고 몸으로 타는 그런 형태의 바디온 타입의 체험형이 80% 이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항공우주관에서는 변화하는 자동차의 모습을 다이내믹한 3D 영상으로 구현한 트랜스토피아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또한 달의 중력을 느껴볼 수 있는 월면 걷기와 우주개발의 전초기지 나로우주센터에서는 직접 우주비행사가 돼볼 수 있습니다. 선박관에서는 배의 자체 제어에 사용되는 자이로스코프의 회전을 직접 체험해보고 에너지 방사선 의학관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한 암의 치유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학관에는 전시뿐만 아니라 이공계 진로교육과 영재반 등 맞춤형 과학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때문에 개관 전임에도 불구하고 11월 20일 기준 이미 4천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360m 굴절 망원경 등을 구비한 천체 투영관에서는 1박 2일 체류형 과학 체험 활동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학관답게 수준 높은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전시물들을 계속해서 보강을 해나가고 또 과학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자라나는 이 미래 꿈나무들이 과학에 대해서 좀 더 흥미를 갖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동남권 주력 사업을 바탕으로 한 과학 꿈나무들의 교육 놀이터 국립부산과학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형 전시물들이 가득한 국립부산과학관은 오는 12월 11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임시 개관하며 과학의 바다로의 항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현정입니다.